네, 이번에는 이어서 주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주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식탁 구간이 없었는데 식탁 구간을 이렇게 별도로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. 거실하고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같이 연결을 해서 평상시에 여기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지만 앉아서 TV도 같이 볼 수 있는 정도의 뷰로 같이 설계를 해드렸습니다. 근데 이제 식탁이 아무래도 4인용 식탁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여기 보여지시는 이 식탁 자체가 4인용이 들어가게 되면은 실제 상당히 깁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주방이라고 생각하는 공간, 주방이라고 생각하는 공간보다 식탁이 일부 조금 더 나가게 되긴 했는데 거실 방향으로 이런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최소한의 동선만 확보가 되면 최소한의 동선이라고 하는 건 보통 90cm를 말하는데요. 이 벽에서 여기까지 저희는 한 1m 정도를 확보가 해서 지나다니는데 전혀 무리가 없이 공간을 먼저 확보를 하고 식탁이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하였습니다. 대신 이제 이 의자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 혹시 또 이쪽에 앉는 분이 또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제안드렸던 거는 한쪽은 이제 벤치형 의자를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최대한 이 폭을 줄이고 이쪽은 때에 따라서 의자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식탁은 상대적으로 좀 공간에 비해 크게 사용은 하지만 사용성적인 부분에서는 불편하지 않게끔 계획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좀 특이한 게 일반적으로 기역자형, 일자형 주방이 아니고 11자형 주방에 심지어 상부장도 없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11자형 주방으로 설치를 했고요. 이제 냉장고부 설명을 드리면 냉장고 구간이 들어가고 양문형 냉장고 큰 게 하나 들어갔고요. 그 다음에 냉장고 상부 공간도 이렇게 수납장 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또 이쪽 구간도 좀 어두울 것 같아서 바로 상부에 조명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드렸고 바로 옆에 고객이 이제 가운데 통로를 다니면서 오른쪽에서 이제 보통 요리를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요리할 수 있는 좌측 우측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칼질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 그리고 보통 화기는 같은 곳으로 몰아서 상부에는 가스레인지 하부에는 오븐을 배치를 하였고 또 이 하부 구간은 여기는 이제 밥솥이 들어갈 예정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빠질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 나머지 제외한 구간은 서랍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성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. 이 도어 한번 보시면은 이 도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원목 가구입니다. 보시면은 원목으로 되어 있고 도어도 무늬목이 아닌 실제 원목에 페인트 마감이 되어 있는 가구입니다. 양념장들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하였고요. 아무래도 이제 거실에서 바로 연결되어 있는 주방이다 보니까 답답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서 상부 같은 경우는 상부장을 되게 최소화할 수 있는 거 상부장 하나 설치를 하였고요. 보시면은 일자 선반 물건 같은 것도 올려놓을 수 있는 일자 선반 정도 해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꽤 환한 느낌이 들죠. 이렇게 되면 디자인적인 요소로는 그래도 꽤 깔끔하게 디자인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수납 공간이 좀 적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바로 오른쪽에 팬트리장을 계획을 해드렸습니다. 원래는 동선을 여기를 활용하게 됐었는데 왼쪽에 있는 싱크대를 조금 줄이고 오른쪽에 팬트리장을 계획하면서 동선을 가운데로 변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동시에 오른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체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어요. 정면에서 바라보시면 하부 문짝만 해도 5개 여닫이가 있고 5개 서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여닫이 통으로 막혀져 있는 도어로 되면은 답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유리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싱크대를 설치하다 보면 상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라가잖아요. 전기포트라던가 커피머신, 뭐 믹서기 등등은 이쪽에 배치할 수 있게끔 공간을 또 만들어 놨어요.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역자 주방에서 보시다시피 11자형으로 하고 상부장을 제외하였지만 팬트리장을 계획하면서 동시에 수납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요. 또 사용성적인 측면에서도
이렇게 그래도 가족하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이번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보시다시피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서 혹은 거실에서 서로 가족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누구 하나 벽을 바라보지 않게끔 배치가 됐다는 게 굉장히 좋은 장점으로 생각이 들고, 보시면 별관 아니긴 하지만 이 작은 가벽 하나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또 적정한 공간 분리, 주방과 다이닝룸의 적정한 공간이 분리된 것 같은 느낌도 좋고요. 사용성을 좀 용이하게 했던 거는 상부를 한번 보시면, 상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레일형 조명을 했죠. 이것을 레일형 조명을 했다는 얘기는 이 조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. 그 이유는 아무래도 혹시나 저희가 계획했던 배치 계획대로라면, 보시면은 이 벽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센터로 조명을 설치하긴 했지만 실제 사용을 해보니 이 벤치가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필요하더라. 그래서 이 공간을 늘리려고 할 때 조명의 위치가 딱 맞지 않게 되는 경우 사용자가 편리하게 상부 부분에 레일을 활용해서 오른쪽으로 밀 수 있게끔, 왜냐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설치하고 났는데 테이블이 옮겼는데 조명은 여기 있는 경우 정말 언밸런스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, 이런 것들을 설계 단계에서 반영을 하면 이렇게 천정의 레일 조명이 상대적으로 보기는 안 좋아요. 이렇게 다 매입돼서 조명들이 탁탁탁 조명들이 깔끔하게 떨어지는데, 상대적으로 깔끔하지 않지만 사용적인 측면에서는 식탁이 미뤄져서 머리 같은 게 부딪힐 수 있는 것보다는 레일 조명을 하는 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. 한번 같이 이렇게 쭉 보시고 주방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마감 같은 경우는 현재 바닥에서 한 1700 정도까지가 타일 마감이고요, 상부는 페인트 마감입니다. 거실과 동일한 마감재여서 쭉 마감재가 타고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어요. 아무래도 주방은 최종적으로 마감이 됐을 때 원목상판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, 원목상판은 아무래도 일반 인조대리석이나 대리석보다는 사용성에서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, 관리만 잘 하신다면 정말 유럽풍의 주방을 그 느낌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이것으로 주방과 다이닝 공간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화장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